너무 짜게 해서 드시지 마세요. 삼삼할 정도로 해서 밥에 척척 얹어서 드세요. 그리고 생지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 하루 정도 드셨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투브입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겉절이식으로 김치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아스파라거스 데칠물을 얹혀주세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피면은 그 고사리 이파리 다핀 것처럼 활짝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마디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러를 이용해서 껍질을 이렇게 살짝살짝씩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살짝 데치겠습니다. 그리고 밑둥은 좀 질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좀 잘라줄 거예요. 필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을 까주세요. 우리가 아스파라거스 하면 뭐 양식을 먹을 때나 스테이크 먹을 때뭐 보통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겉절이식으로 김치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부드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은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밑둥은 좀 질긴 부분이 있어요. 자라면서 밑둥은 조금 억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져보시고 억센 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칼이 안 들어가요. 그 부위는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 데쳐보겠습니다. 네, 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 소금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한두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찬물도 준비해주세요. 아스파라거스를 밑둥부터 넣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김치랑 이건 조금 더 데칠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 2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불을 꺼주세요. 예, 이제 찬물에 건지겠습니다. 찬물에 헹궈주세요. 네, 이제 들어갈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쪽파를 좀 썰어주세요. 네, 먹기 좋게 그냥 썰어주세요. 네,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담았던 고추청입니다. 그냥 고추청 없으시면 그냥 고춧가루 넣으세요. 그냥 다진 마늘,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 새우젓, 그다음에 저는 고추청이에요. 고추청 없으시면 매실청 넣으세요.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여러분 올해 가을에 고추 많이 나올 때 고추청 꼭 담그세요. 꼭 고추청 담으셔서 김치할 때나 뭐 무침할 때 한번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까나리 액젓을 더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쪽파 썰어놓은 쪽파 넣어주세요. 네,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거 길게 하세요. 또 너무 길다 싶으시면 반 정도 잘라도 좋은데 길게 해서 드세요. 혹시 또 김치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스파라거스 이용하셔서 이렇게 또 담가서 드세요. 그리고 간 보시고 싱겁다 싶으시면 액젓 조금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짜게 해서 드지 마세요. 그냥 삼삼할 정도로 해서 밥에 척척 얹어서 드세요. 그리고 생지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아니면 하루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이거 별미예요. 네, 이제 통깨 넣겠습니다. 한번 간좀 볼까요? 네, 아주 간이 딱 좋습니다.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아삭아삭한 맛으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로 색다른 김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